내일장 미리 보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어떻게 마감할지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뭐 빅 이벤트가 일단 뭐 종료가 된 상황이죠. 네. 모든 시장의 이제 이목이 이제 이번 FOMC에 좀 쏠렸었는데 특히나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모든 이제 시선이 이제 쏠렸었죠. 근데 뭐 예상대로 시장의 예상대로 이번 FOMC에서 이제 0.25% 인상을 하면서 이제 베이비 스텝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 예상한 대로 이제 연준에서 이러한 금리 인상이 좀 나왔습니다만 네. 사실 그 이후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좀 발언 때문에 좀 미증시는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올해 이제 연내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정말 이런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미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번에 연준의 지금 발표 이후에 또 이제 성명서의 그 문구가 이제 수정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그러한 성명서 문구에 이제 표현이 있었는데 이 표현이 문구가 이제 삭제가 되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또 해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좀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그래도 좀 완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은행발 이제 금융 리스크에 대한 그러한 좀 불안 심리도 다소 좀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러한 좀 우려가 악재 요인이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되면서 시장에서 더 이상 이제 좀 투매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국내 증시도 사실 좀 안정적인 좀 흐름이 좀 이어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이제 지수 자체를 놓고 보면 오늘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네.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지만 개별 종목들 또 이제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도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히나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네,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천 종목이 넘는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실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좀 하락한 그런 좀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견조한 이유는 바로 이제 2차 전지 섹터 같은 이러한 특정 섹터 쪽으로 집중적인 좀 수급이 네. 좀 유입이 되면서 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이들 섹터가 상승하게 되면 지수 자체는 상승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제 업종과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좀 소외가 되면서 네. 체감 지수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특히나 오늘 상대적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네.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전환한 이유도 바로 이제 2차 전지주들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코스닥 지수도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지금 오늘 상승하다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개별 종목들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2차 전지 외에는 특별하게 뭐 변동이 없었다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러한 특정 섹터로 쏠린 수급이 다른 섹터나 업종으로 또 이동하게 되면 네. 또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또 실제 체감 지수는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2차 전지 쪽에서의 쏠림이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저희가 어떤 섹터나 업종을 또 보면서 순서를 기다리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 시장에서 좀 2차 전지 외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엔터 또 레저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러한 업종도 상당히 좀 오늘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최근에 중국에서 외자 판호 발급을 하면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네.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 중국 외국 영업성 공역 신청 접수 재개와 더불어서 중국 외자 판호 발급으로 이러한 좀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중국 본토에서 또 이제
공연이 재개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 말부터 한중 여객 노선 공급도 이제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트래픽도 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이러한 리오프닝 중국인 인바운드 수혜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엔터 레저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좀 선방했던 엔터 레저 관련 섹터 내일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하나 골라주실까요? 아, 네. 오늘 뭐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워낙에 좀 많다 네. 보니까 아, 좀 특정한 업종 섹터보다는 또 개별 종목 이슈에 좀 집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아, 특히나 이제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좀 꾸준하게 안정적인 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두산 바켓을 좀 네.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우선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8일에 국내 그 4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블록딜 매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주가를 좀 억누르고 있었던 이런 수급적인 그 이슈, 즉 이제 오버잉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급적인 이슈도 좀 해소가 된 상황이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제품 가격 인상 효과라든지 안정적인 수주 잔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물류난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출하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실적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주택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주택시장, 미국의 이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서 좀 역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경쟁사 대비해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거의 뭐 절반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 등으로 올해 또 수혜가 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시장의 부진을 좀 인프라 투자가 좀 충분히 좀 상쇄시킬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이 PR 한 7배 정도 수준이고 경쟁사의 밸류에이션이 PR 한 1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봐도 좋을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 바켓의 가격 전략도 한번 제시를 해주실까요? 내일 어느 정도 선으로 볼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오늘 한 4만 원 부근에서 종가에 좀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뭐 차트 흐름 보시면 지난 3월 8일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당시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한 4만 1천 원, 2천 원대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재차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한 4만 원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목표 주가로는 한 PR 한 10배 정도 수준을 좀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 5만 원 정도 선까지는 네.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3만 8천 원 정도 선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밥캣까지 내일 시장에서 살펴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고 2차 전지에만 저희가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엔터나 레저, 또 다음 순서가 올 섹터나 업종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도 함께 얻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 좋은 인사이트 또 좋은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